반갑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많이 부었죠? 원래 이렇게 생겼다고요? 오늘은 마세라티 실생 때문에 부산에 왔는데 시그닐에서 재워주시길래 지난번에 사실은 제가 시그닐에 1박에 120만 원짜리 방에서 잔 적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때랑 크게 다른 거는 모르겠어. 잠깐 보여줄까? 요거 살짝 열면은 자동으로 열리는 거. 그때 방보다 어떻게 보면 뷰가 여기가 더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운데 해운대죠? 맨날 해운대고요. 그 방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요번에 M5왕 맥북하고, 역시 옆에 사람이 있을 때 작업하기에는 역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 머리 하고 계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 앉은 채로 못 내릴 수가 있다는 거. 이거 하나로 끝. 오케이. 여기 뭐 엄청나게 특징이 있었던 거는 아니지만 뭐 이런 거. 아유, 아직도 안 챙겼네. 저 친구 다 챙기라 그랬는데. 내가 싹다 챙기라 그랰는데. 죄송, 안 챙겼네. 뭐, 제일 초식, 뭐 또. 옛날에 심판 다닐 때참 많이 먹었었는데, 이제는. 빨리 다 베르네. 풀 먹지 마세요. 좀 비싼 것부터 먹어야 되는데. 어저께도 사실 내가, 우리가 싸웠어요. 자꾸 풀떼기를 먹어. 부패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데 오면 무조건 회나 고기 먹어야 되거든. 응? 근데. 그 이런 데 가지고 풀떼기 먹으니까 내가 환장을 하고 왔어 아주. 혜리는 뭐 에그 베네딕트를 달라 그래서 나는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오믈렛 달라 그랬는데 이게 훨씬 더 맛있어 보이네. 나 이거 먹어도 되니? 같이 먹자. 같이 먹자고? 응. 알겠어. 아, 여기 여직원분이 날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더니 아니다를가 또 하트를. 아, 진짜 어이없어. 아, 저는 홍콩에서 참 조식을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먹었던 생각이 나가지고 참 없어 보인다. 너 없어 보여. 어? 어디? 베이컨 많이 갖고 왔네. 이 메인을 풀떼기로 하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굉장히 경치는 이쁘네요. 그래요. 오늘 또 시승하는 차는 마세라티의 꽈뚜로 포르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야, 실내가 굉장히 빨강빨강하네. 아주 그냥 레드로 왔다가. やっぱりなんかこれに乗ってるだけで自分がセレブになったような。できる気がする。何をやっても。できる気がする。できる。できる。そんなアスリートのできるをさ。できる。できる。インスタに 많이 들 돌아다니는 사진 있죠? 아무래도 지샥 좀 카시오긴 하지만은 요런 각도로 또 나 성공했다 요런 각도로 많이들 찍거든요. 뾰로롱. 오빠야, 이게 부산이다. 밥 먹었나? 아주 그냥 고층 빌딩이 대댁. 어 창피해. 마세라티의 플래그십이죠. 꽈트로 포르테. 전면은 약간 요런 식으로 생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상어같이 생겼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네.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죄송합니다. 옆면도 요런 식으로 디자인 막 잘 아는 사람들은 뭐 앞부분이 뭐가 넓고 좁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같은 잘못은 그냥 딱 눈에 봤을 때 이쁘네 안 이쁘네 우린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디자인적인 언어는 또 우리 전문가분들 영상 많으니까.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런 시뻘건 내장이 나를 반겨주 면서 뭔가 회장님이 앉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주 면서 이 안에 이 혓바닥 낼름낼름 왠지 당겨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주 면서 당겼을 때는 여기 이렇게 별어롱 USB 단자나 이거는 시거제기인가요? 그죠? 시거제. 그리고 이것도 별어롱 파다닥 하면서 열리네요 아주 그냥. 여기 컵 홀더 있고요. 별어롱 저기 또 미녀가 또 저렇게 또 난리를 치고 있죠. 아, 난리를 치고 있죠. 아, 그래요. 그만하세요. 오바 그만하시고요. 기생하면은 또 카페 아니겠어요? 또 여기 웨이브 온 또 유명하다고 인터넷에 있길래 잠깐 와봤어요. 여기 웨이브 온 로스터리라고 해서 여기도 이렇게 많이들 만들어놨네. 어허, 이 라이벌인데 좀 하시네 이분들. 아, 근데 이런 땅을 일단은 발견을 해가지고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글쎄요. 지금 여기는 벌써 2층, 1층 이렇게 지금 괜히 개방감 있는 또 뭐 건축가 같죠? 개방감 전문용어 나오죠? 요곳 이 바로 기장의 웨이브 온 카페라고 합니다. 예, 괜찮네요. 초보는 아무래도 이런 차로 연습을 해야 또 긴장을 하고 열심히 집중해서 할것 같아가지고 마세라티
부산 한국에서 처음 운전하는 거거든요. 자, 어디 한번 해보세요. 네, 안오사. 응. 긴조스르. 혹시 아는 의미냐 어찌다 도기노 타메니. 응. 지금 바다에 떨어졌을 때 탈출할 수 있도록 지금 창문을 열고 있고요. 보세요. 창문 열 줄도 모르죠. 응. 맞아. 일단 전원이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러네? 응. 그거 뭐야? 브레이크 꾹 누르고. 너 브레이크 뭔지 알아? 여기 블레이크 악셀이네. 좀 조금 遠인데스けどね. 아, 그거 저기 시동 걸면 앞으로 돼. 오. 기가 막히네. 이스 타카사모 아게르. 오. 스고이でしょ? 사스가 마스터라티 나네요. 과드로 포르테 나네요. 아, 조금 사리 고치 있네. 폰 타는 시동. 우와. 結構早いじゃないよ。ちょっと待って。待って待って。マセラティに乗ってる女っていうちょっと気分はある。ある。うん。ちょっと似合うんじゃない?似合うんじゃない?あらすにか、ちょっと出してみよう。あ、ここで出てみようか。やだやだやだ。出てみよう。出てみよう。これぐらい。海に落ちる。ごめんね。本当にね。 これだとね運転したくなるね。そうなの。やっぱり。うん、ちょっと頑張ろうって思いました。これがあるからなんです。うん、これのおかげでね、やっぱり。あと赤いシートってさ、私自分なら絶対セレクトしないんだけどさ。いいね、意外と。いいでしょ。じゃ あ、 이제 부산역에 와서 솔로 돌아가는 SRT를 또 타기 전에 잠깐 시간이 돼서 보쌈을 시켰는데 그 와중에 그 짬을 내 가지고 지금 컴퓨터로 지금 일하고 어떤 업무 보는 그런 모습이 나는 이런 내 자신에 너무 자랑스럽고 진짜 좀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객 여러분,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오송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are about to arrive at Osan Station. 무진이 갈때 고래도 요갔다데스. 요갔다데스네. 하이. 자, 마타 이데키마스네. 이때라샤. 하이. 아, 우리 또. 아, 또 여기 뭐 촬영을 또 하고. 대 유튜버께서 또 오늘 또 반갑네. 오랜만에 만나 가지고. 그래요. 금요일 밤이라 사람이 많네요. 에이, 길에요. 길에요. 길고도 긴 하루가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무사히 서울 집으로 돌아왔고요.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리겠어요.